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으로 정말 이것이 심판의 날은 다가온 것은 아닌지 뭐별 생각이 다 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방독면을 하고 또 내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날은 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제가 정말 대구나 이 지역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고 어느 정치인은 지금 정말 목숨을 걸고 부부가 내려가서 하는 분도 있어 보이는데 정말 진심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그런 것 정말 이 시간에 그런 모습에 아무리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쉽지 않은 일 같이 보여집니다. 마침 저희가 이제 해외에 많은 파트너들이 있고 또 중국에도 아는 곳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제 지금 한20% 이상을 수출을 마스크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구할 수 있는 한 많이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림에서는 또 와이즈업에서는 이 방독면 뭐 어느 퀄리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서티파이가 된 중국에서 쓴 것들을 수입해서 마진이 없이 통관료만 가지고 되면 그 가격으로 그냥 공급해 드리되 상업용으로 팔려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이런 것에 어려운 데를 원가로 돈을 줘서 노인들을 준다거나 혹은 이런 곳에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데는 아니라서 도네이션 해주면 그걸 사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만장인가 2만장씩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우리 회사의 관리부 직원들과 노력을 해서 수입 통관료 정도 선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잘 알다시피, 스페인에서 1918년도에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전 인류가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됐는데 뭐잘 아시다시피 박테리아균은 이제 현미경이 발견돼서 보고서 이런 생물 아주 작은 생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페인 독감 때는 바이러스를 볼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이 안돼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 박테리아 미크론 단위가 가고 있는 것을 이제 정지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것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 백신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조선총독부인가 하는 데서 이게 제가 상생방송을 본걸 보면 당시 인구가 1700만이었다고 하면 남북한 합해서겠죠. 그때에서 740만 명. 그러니까 지구촌 인류가 사실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6천년. 우리가 제사빙하기가 지나고 나서 만년 동안에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촌에 있는 인구는 약 10억까지 갔는데 그 전에 박테리아 이런 것이 있는 걸 모를 때는 약 예수님 때만 해도 2억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지금 200년 전부터 팽창을 하는데 이때 1918년도에 이 스페인 독감일 때는 전 인류가 1800만 명 중에서 아니 저전제 인구가 18억 명 중에서 우리가 1800만 명 지구였죠.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만 740만 명이 감염되고 그중에 5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 이 통계가 정확치 않지만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무려 40만 명이 죽고 전 세계는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 아마 지구촌 역사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그것도 인구 퍼센티지 볼 때.
약 5%가 죽게 되는 그런 전쟁도 없었고, 그런 그 비극이 없었는데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이제 막 죽는 사람이 지나가고 그 병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바이러스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무참히 죽는 그런 게 방독면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뭐 지금처럼 좋은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여러 가지 연구가 되면서 이제 바이러스의 그가 아주 작은 서브미크론 단위로 세포질 안에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그런 죽고 살고가 되는 생명이 있는 바이러스 마이크로 세계가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전자 원자를 그 이야기하면서 양자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그 이하로 가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또 다른 변종을 만들어낸 특성이 있어서 정말 무서운, 어떻게 보면 사탄과 같은, 하나님이 죽일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이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약이 없었을 때에도, 대책이 없었을 때에도, 원인을 모를 때에도 이 호모 사피언스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구를 멸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불심판을 통해서 뭐 종교적으로 심판이 있는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위기는 있지만 그것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참 답답한 현실이 됐는데 이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렇게 패스한 거, 뭐 위생을 철저히 하자, 마스크를 써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회적으로 학교나 교회나 이런 걸못 가게 되고 뭐 이번에 신천지가 많이 파급을 하는 데에 그런 이제 원인행위가 됐다 해서 많이 미움도 사고 저도 뭐 신천지만 뭐 겁나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늘의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전 교회가 지금 사실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계, 기독계는 그 이전에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학교도 위기였고, 대학도 위기였고, 교회도 위기였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져야 된다. 그걸 떠나서 이 모임이 있는 학교의 교실과 또이 모임이 있어야 되는 교회에 이큰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식과 인격과 사람들의 사회를 만드는 종교적인 분야까지 만남이 있는 곳은 지금 다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그 과거 대학교 교수를 하는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대학이 어려울 것이다. 문을 닫을 것이다. 또 초중고에 있는 선생님을 만나도 학교의 학생들이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에 해봐야 지금 20년 전, 15년 전이 다 다른데 이것이 학교의 여러 그 새로운 변화, 스마트 스쿨 등 이뭐 창의적 학교, 여러 혁신 학교,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네르바 같은 대학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변화를 그 주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호모 사피언스들의 그동안의 그 만남의 공간과 지식의 전달의 공간이 스마트 세계상으로 새롭게 되라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을 가지고 원격 수업 얘기를 많이 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해도 된다. 원격 회의를 해도 된다. 또 우리가 그 교회도 이 목사님들이 스마트 교회를 하면 된다. 거기에 이 플립 러닝이라는 철학은 만나는 곳에서는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할수 없는 만나야만 되는 곳에 토의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플립 러닝이라는 것은 뭐다 아시겠지만
먼저 강의를 듣고 학교에 오면은 이제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플립러닝의 내용에서도 사실은 그 철학은 만나는 공간에 교육이 일어난다. 강의에 의해서 과연 교육이 될 것이냐? 강의는 선생님이 짧게 동영상으로 하고 이 뜻은 거기서 일일이 가르치는 강의를 하라는 것이라기보다 공부를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을 주고 거기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마일스톤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선생님이지 하나하나를 풀고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선생님이 하지 않아도 학생이 해야만 되는 그것이 공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않는 공간에서의 그 공부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마일스톤을 주는 것을 선생님이 하고 공부는 학생이 해서 와서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다 성경 구절구절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정말 스마트 세상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설교들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한명한 명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다림에서는 강의를 스마트 세상에 올려놓고 만나는 공간에서는 만남이 돼야 되는 새로운 변화된 교회, 변화된 학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국무회의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정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까? 그 소중한 장관급, 차관급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다 그냥 앞에 책상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듣기만 하고 대통령도 글씨 써준 거 읽기만 하는 것 같은 모임을 과연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이는 곳에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올 수도 모르는 우리가 목숨 건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이 스마트 세상, 5G 세상, 4G 세상으로 되어 있어서 전 세계 40억, 50억의 인류가 이 스마트폰으로 커넥티드된 그것도 초고속망으로 이제 4K, 8K 비디오 갈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강제적으로 전 세계는 차단되고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는 공항이 되고 학교에 학생이 오고 싶어도 올수 없는 공간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학교는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교회도 사실은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청소년들, 학생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만든 사회, 저도 뭐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사회에서 그 주어진 그 경쟁을 가기 위해서 사는 공부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아 공부하는 그런 세대로의 이제 공간을 가야 되고 유튜브나 SNS에 너무나 많은 지식에 대한 하우투에 대한 것이 있는 때에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과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를 주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벌어지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각자 70억의 인구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성경만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논어명제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 교수님, 연세대 신학대 철학과 교수님이신 분의 설명도 제가 들으면서 감동 깊게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유발되게 하는 기독교인이 돼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미션이 이제 천당에 나만 가겠다. 14만 4천 마리 명의 요한교실에 있는 명수가 되면 천당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독선적인 기독교 이론이 일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생육하라고 한 창세기 이야기처럼 번성해야 되는 창세기 이야기처럼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생육을 많이 해서 각자가 맡은 분야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무한대의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이 욥에게 시켜서 사탄에게 시켜서 고생을 시키게 한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어쩌면은 저 못된 사탄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욥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고난의 길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같은 목표를 놓고 노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가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이번에 다림에서 지금 수입하는 것들은 다 원가로 비매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도네이션에서 어디 저 노인정에 도와주실 분들이나 병원에 도와줄 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하는 데만 판매를 하고 일반인에게는 이걸 되팔거나 하는 것은 것이 아닌 그렇게 하는 걸 잠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것을 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구해준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해서 그런 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힘찬 세계, 만남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갔을 때 얼마나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교회를 갔을 때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절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마음껏 다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우리 모두 이 소중한 시간을,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고마움, 감사함을 가지고 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